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선생님?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거는 네. 관절이 뻣뻣하다, 그리고 관절이 아프다. 뻣뻣하고 아프다. 예, 그 예. 증상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네. 흔히 이제 뻣뻣한 증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조조강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게 염증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가장 강직 증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 관절을 사용을 하지 않는 시간이 저희가 잠을 자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다가 일어났을 때, 즉 네. 아침에 조조강직이 가장 심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염증 반응이 관절에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관절이 붓게 되는 게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관절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이름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서 관절 증상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네. 계속 그 기전에서 자가 면역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가 면역에 의한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증상은 당연히 뭐 모든 환자분들이 관절염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외에 폐라든지 아니면 심혈관계라든지 다른 합병증도 유발을 할 수 있는 전신 질환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 증상은 보통 아픈 건가요? 네, 아프고 뻐근하고 뻣뻣한 증상을 호소를 하시고요. 예. 주로 이제 골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중을 지탱을 하거나 많이 사용하는 관절에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네. 아니면 손가락 마디 관절에서 네.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무릎을 예로 든다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네. 통증을 더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심해지면 무릎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붓는다든지 예, 물 찬다고 뭐 표현하죠. 네네, 그러실 네네. 수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한 저희 그 양반다리 예, 같은 예. 그런 포즈가 잘 안 되실 수 있고 고관절은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죠. 네, 예, 예. 네. 그리고 뭐 걸음걸이가 약간 조금 부자연스럽게 바뀌신다거나 그러실 네. 수 있고요. 무릎 관절, 고관절, 손가락 말씀하셨는데 주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네. 그리고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지탱이 되는 네, 그런 네. 관절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네. 손가락에 생기면 아까 그 우리가 첫 시간에 류마티스 관절염 할 때 네, 거기도 네. 손가락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구별이 되나요? 관절이 침범하는 부위로도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골관절염은 원이지 손끝마디에서 잘 발생을 하고 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 중간마디나 중수지 관절, 손목과 같은 네. 관절이 조금 더 잘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증상의 차이도 보면 골관절염에서 관절이 딱딱하게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환자분들이 손이 부었어요 혹은 주먹을 못 쥐나요? 예, 관절이 변형이 왔어요라고 오셨을 때 보면 딱 하게 관절이 커져 있는 양상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예. 염증으로 예. 인해서 활막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예. 붓기 때문에 예. 부어 있는 관절을 만지셨을 때 열감이 예. 있으면서 말랑말랑하게 붓게 됩니다. 물이 차서 말랑말랑하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예. 증상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절염 하면 또 우리가 바로 생각이 나는 게 파스입니다. 네네. 붙이고 일단 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 정말 많이 쓰시는데 이거 효과 있나요? 네,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예. 특히 국소적으로 통증이 있다거나 특히 저희가 골관절염의 치료에 있어서 사용하는 약물들을 복용하기 힘드신 경우에 예. 이런 파스 같은 것으로 통증을 완화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관절이 이미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란 말이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제가 어려운데요. 예. 환자분의 개개인의 운동 강도와 운동 종류와 운동 양이 다르기 때문에 실은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꾸준하게 적절하게 관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은 네. 실은 관절 연골의 파괴라든지 관절 기능의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네. 운동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손 같은 경우에는 손을 뭐 구부리고 편다거나 아니면 손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왜냐면 나중에 관절이 많이 안 좋으면 이렇게 주먹이 잘 안 지어지시거든요. 그래서 네. 주먹을 질 수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손을 오므리고 펴시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예. 무릎 같은 경우에는 걷는 운동이 저희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겠죠. 아하. 그래서 뭐 오르막길이 힘드시다 그러면 평지라도 꾸준하게 걷는 네. 것이 중요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수영이라든지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예. 실은 무릎 같은 경우에 체중의 부하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네. 평지에서라든지 일반적으로 걷는 운동이 힘드신 경우에는 물속에서 하시는 운동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예. 자전거 타기라거나 네.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대퇴사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무릎 골관절염에 유용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